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헌터 라브라다가 탑5 즉 4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헌터 라브라다의 퍼스트 콜아웃까지는 예상했지만 헌터 라브라다가 탑5 안에 들게 될 줄은 저 역시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75cm의 키에 이번 시합 체중이 117kg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 헌터 라브라다의 순위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을 했던 니거커가 헌터 라브라다에 밀려 5위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니거커가 헌터 라브라다보다 더 높은 순위인 4위를 받았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113kg으로 무대에 섰던 헌터 라브라다는 8위의 성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117kg의 무대 체중으로 무대에 올랐고 4계단이나 올라 4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닉 역시도 상반기에 열렸던 뉴욕프로를 우승할 당시보다 아놀드 클래식에서 눈부신 성장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헌터 라브라다처럼 넓은 프레임을 타고난 선수는 아니지만 닉의 장점은 프레임 내에서의 근육의 볼륨 감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뚜렷하고 선명한 근육 강도입니다. 175cm에 117kg의 헌터 라브라다와 170cm에 114kg의 닉 워커입니다. 헌터는 복근을 펼쳐서 넓은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고 닉 워커는 복근을 크런칭해서 뚜렷한 복근의 선명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훌륭한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닉 워커의 근육의 선명도가 더욱더 뚜렷한 모습입니다. 좌측 하단은 두 선수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닉 워커보다 더욱더 넓은 어깨 프레임을 타고난 헌터 라브라다의 엑스테이퍼 가 더욱더 잘 묘사되었지만 보디빌더로서 전체적인 완성도는 니거커가 전면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거커가 개선해야 될 가장 취약한 포즈라고 생각합니다. 프론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어깨 프레임이 넓지 않고 코어가 긴 니거커의 경우 이 포즈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반면 헌터 라브라다는 이 포즈를 굉장히 깔끔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근육의 선명도를 제외하고는 헌터 라브라다가 이 포즈를 더욱 잘 소화하고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니거커보다 흉곽이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 더 좋으며 어깨 사이즈도 니거커보다 근소하게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율로만 본다면 두 선수 모두 훌륭한 사이드 체스트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터의 어깨와 가슴 근육의 사이즈가 니거커보다 근소하게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육의 사이즈는 영상이나 사진보다 직접 보았을 때 더욱더 도드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터가 닉보다 더 좋은 순위를 받은 것이 사이즈나 프레임적인 부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후면 포즈에서의 헌터와 닉입니다. 많은 보디빌딩 팬들과 대중들이 니거커가 헌터 라브라다보다 더 나은 순위를 받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서 헌터의 등이 니거커의 등보다 더 넓다 하더라도 니거커의 등 근육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헌터보다 월등히 좋은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닉은 후면 포즈에서 본인보다 더 넓은 프레임을 타고난 선수와 나란히 하더라도 너비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여지껏 보여왔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트라이셉 포즈입니다. 이 포즈에서는 헌터 라브라다의 표현 방식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흉근과 승모근, 어깨, 삼두 근육을 강조함은 물론 타이트한 코어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측면 하체를 표현함에 있어서 같은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상체에서의 본인의 장점을 더욱더 잘 표현한 선수는 헌터 라브라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앱도미널 앤 타이입니다. 전체적인 실루엣과 밸런스는 헌터 라브라다가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니거커는 보디빌딩의 원초적인 부분, 근육의 선명도와 근육의 사이즈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터 라브라다는 92년생으로 만 나이 29살의 20대 바디빌더입니다. 니거커는 94년생으로 만 나이 27살의 젊은 바디빌더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롤리 윙클라와 윌리엄 보낙이 탑5에 없습니다. 넓은 프레임을 타고난 헌터 라브라다는 그 프레임에 걸맞는 근육의 매스와 함께 훌륭한 컨디셔닝을 가져와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닉은 짧은 시간 안에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두 선수의 순위 논란이 있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깨 프레임과 전체적인 근육의 실루엣과 비율을 생각한다면 헌터 라브라다, 보디빌더로서의 완성도와 컨디셔닝만 생각한다면 니거커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헌터 라브라다가 기록한 4위, 합당한 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레인포 위딩의 트포이었습니다.